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가 전격적으로 외환은행지분 100%를 확보하고 외환은행은 상장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결정을 놓고 외환은행 노조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합병을 위한 수순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추진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민수 기자입니다.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과의 주식 교환을 통해 외환은행의 잔여 지분 40%를 확보하기로 전격 결정했습니다.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지분 100%를 확보하게 되면 외환은행은 하나금융지주의 완전 자회사가 되고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자진 상장 폐지됩니다. 이를 위해 하나금융지주는 오는 3월 중순 주주총회를 열어 승인을 받은 뒤 4월 초 주식 교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지분 100% 확보는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에게 보다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데 목적이 있으며 금번 주식 교환 이후에도 외환은행의 독립법인 존속, 독립 경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인가? 하지만 이번 결정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합병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되면서 외환은행 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5년간 독립 경영을 보장하고 통합 여부는 5년 뒤 결정하기로 한 노사정 합의를 정면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그 작년 2월에 그 노사정 합의를 하면서 통합 여부를 5년 뒤에 노사 합의로 다시 논의하도록 합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이번에 이렇게 이제 뭐 상장 폐지까지 하겠다는 것은 일단 뭐 통합을 전제로 한 모든 행위들이 합의에 대한 위반에 해당된다는 그런 측면에 저촉이 되는 거고 지금 뭐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투쟁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결정 과정에서 외환은행 노조와 아무런 사전 교감이 없었다는 점에서 반발의 강도는 더욱 세지고 있습니다. 전격적인 외환은행의 잔여 지분 인수 추진을 놓고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조가 정면 충돌하면서 둘 사이에 해묵은 갈등마저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